검찰이 얼추 돈을 다 찾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김만배가 숨겼던 돈을. 근데 그중에서 80억이 지금 오리무중인데, 그 80억을 김만배가 이재명한테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돈을 전달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 로비용으로 썼고. 근데 정작 재판에서 너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랬더니만은 내가 이렇게 돈 많이 썼으니까 나한테 더 챙겨줘. 그리고 나 이재명하고 이렇게 친해. 그래서 나한테 개기지 마. 뭐 이런 맥락에서 한 허언이었다. 그런 사람도 많고 정황도 비슷한데 허언이다. 내가 돈더 많이 먹으려고 한 말이다. 약간 자폭 비슷하게 보니까 이게 좀 꼬이는 거죠. 검찰은 지금 바쁠 겁니다. 이 80억을 이런 말로는 입증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거예요. 계좌 추적 같은 거, 수표 추적 같은 거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측이 이제 검찰과 소환 일정을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이재명 측에서 부장검사가 아니라 뒤청장이 연락해야지 먼저. 28일에는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검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소환 사실이 알려지기 전날 성남지청의 부장검사가 유선으로 이재명 의원실에 연락을 했고 의원실의 안내에 따라서 당대표실에 통화가 됐고 그래서 소환 일시를 통보를 했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민주당 얘기만 들으면 이걸로 자 그럼 28일에 놔주세요 그러고 끝난 거 같잖아요. 일방적인 통보다. 그 다음에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협의할 담당자를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8일로 해주세요. 혹시 저기 안 되시면은 날짜 조정할 수 있게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알려주세요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원래 소환 통보 방식이에요. 근데 일방적인 통보다 그러고는 28일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일방적인 통보가 사실은 아니라 요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예우가 문제였다. 이게 부장검사가 전화를 했잖아요. 그때만은 아니 부장검사가 아니라 성남지청장이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연락해서 예우를 갖춰야지 이게 어따 대고 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